아버님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면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선수.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?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며느리 삼고 싶은. 아 그럼 내가 있었어야지. 자 10초 남았습니다. 그럼 내가 있었어야 굳이 안 다듬어도 될까? 8, 7, 6, 5, 4, 3, 우리 깔끔해. 1, 우리 깔끔해. 1. 아 끝났습니다. 나 손을 내려줬어요. 오 지금 양 아니었어.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요. 예, 심사위원 네. 예, 입장 부탁드립니다. 아, 워킹 하셔도 됩니다. 워킹 여우씨. 저 가운데. 바바바바. 아, 어머니 그 의상이 앉았을 때 더 빛을 발하네. 앉았을 때 되게 귀여워지는 의상. 있을 때랑 앉아있을 때도 되게 예쁘고 그러시구나. 자 어머니 심사 기준은 누가 잘했냐도 잘했냐지만 네. 양쪽에서 만약에 아드님이 있다. 어느 쪽에? 얼굴로 보시지 마시고. 자. 만약에 내가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면 결혼 정년기가 된 막내 아들이 더 있었다면 이런 며느리를 나는 드리고 싶다. 콩나물 대가리 따는 모습을 보니 이런 며느리를 드리고 싶다. 자 어머니 선택해 주세요. 어렵다. 어머니 장갑 투혼했어. 안 돼요. 아, 더 이상 멘트 하면 안 돼요. 네. 아 그리고 저 아니, 어머니 얼굴만 보지 말고 콩나물 따는 모습 보세요. 어머니 콩나물 지금 깐 상태는 어떻습니까? 왼쪽 오른쪽? 예, 다 잘 된 것 같은데 네. 여기도 깨끗하게 잘 된 것 같네. 아 그래 조금 깨끗. 그럼 그쪽 승이에요? 네 예, 여기. 네 예, 여기. 일단 콩나물만 보면. 일단은 이 셔츠 아직은 아이들이 시집을 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.